워스큐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지금 태국 힙합에서 가장 핫한 래퍼 사란이 테러 뮤직비디오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요즘 사란의 기세는 뭐 거의 최고 정점에 도달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죠. 유튜브 조회수만 봐도 그래요. 사란은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 제목은 2005 가로 열고 17 year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뮤직비디오가 2005 16 years 였는데 이번에는 17 years 에요 보면은 이제 사란의 나이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제목이 있습니다. 캐나비스라는 제목인데 이거는 대마초죠. 그리고 여기에는 사람 말고도 그 사람과 함께 그 늘상 같이 피처링 아티스트로 자주 보이는 피식이라는 아티스트가 있고 H-Hi, Hi라는 아티스트도 여기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사란의 가사를 이제 구글 번역으로 돌려서 해석을 해보는데 확실히 지금 가장 핫하고 자신감이 많이 붙어서 그런지 랩 가사에서의 그 강한 자신감들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뭐 인상 깊은 구절이 할부금이 없이 벤츠와 집을 샀다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예전에는 돈을 이만큼 모았었는데 지금 2년이 지나면 난 이 정도 모아 있을 거야. 그리고 나는 뭐 턴트업한다. 파라곤에서 턴트업한다는 가사. 아무래도 그게 이제 사이언 파라곤 같은 이제 고급 쇼핑몰에서 내가 플렉스를 하고 있다는 그런 가사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사라는 기복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 래퍼에서 이제 우승을 한 후에 어떤 반짝 좀 스팟라이트 받다가 뭔가 조금 이렇다 할 활동은 많지는 않았다가 코로나 시대 때 사라는 멈추지 않고 허스를 하다 보니 점점 그의 음악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좋아해주기 시작을 하더니 지금은 태국 힙합에서 가장 핫한 래퍼가 되었다는 거. 이 뮤직비디오의 퀄리티만 보면 사란이 얼마나 대단한 래퍼가 되었고 진짜 핫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사란의 2005 17 years cannabis 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This rhythm is very unique. 일반적이진 않아요. 오. 잠깐만 이거 드릴이 아닌데? 제 생각컨대 이거는 영국의 그라임 같아요. 그러면은 사란이 이제 태국의 그라임 음악을 보여주는 건가? 와, 그라임이야 그라임? 타이 그라임이야? 이야. 파라곤 얘기가 나오니까 너무 좋네. 저도 태국 여행할 때, 방콕 여행할 때 자주 들르던 쇼핑몰이 사이언 파라곤이었거든요. 야, 가사에 나는 마약에 중독된 게 아니고 고기와 물에 중독됐다는 그런 가사 보았는데 가사가 뭔가 사란이 직관적이에요. 내가 이뤄놓은 곳들이 있고 나는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굉장히 내 일에는 막힘이 없이 성공가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그런 자신감들이 가사에서 많이 느껴져. 아, 이거 그라임이야 그라임. 와, 이거는 좀 여러분들 좀 이 곡을 많이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태국에 많은 래퍼들이 드릴 음악을 만들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드릴과 그라임은 또 약간 다른 영역이거든요. 이거 진짜 놀라운데?
아, 랩도 심지어 잘해. 비트가 바뀌고 있어요. 이 뮤직비디오의 조명 자체가 초록색으로 바뀌고 있어. 근데 한국에도 그런 게 있어요. 마약 이슈가 있는 사건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일부 래퍼들은 가사에 오히려 그런 걸 쓰지. 나는 마약 없이도 멋진 곡들을 만들고 나의 재능을 뽐낼 수 있다고 막 얘기하는 래퍼들이 있어요. 마치 뭐 창모 같은 래퍼들처럼. 뭔가 랩에도 이제는 자신감이 붙으니까 딱 힘이 있어. 파워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니까 듣기에 되게 좋네. 아, 오랜만이다. 피씨. 오, 좋아, 좋아, 좋아. 이 화면에 잔상 같은 게 그것을 사용했을 때의 느낌을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것 같죠? 아, 뮤직비디오 때깔 진짜 좋아졌다. 저는 태국어 발음을 잘 들어보면 빠르게 발음하는 게 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외국인의 입장에서. 근데 이렇게 빠른 태국어 랩을 들으면은 되게 신기해. 발음 체계가, 저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어랑 태국어의 발음 체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래퍼들이 어떻게 보면 좀 속도감 있게 빠른 랩을 뱉는 데 있어서 어떻게 발음을 구사를 하지 하는 게 궁금했었는데 이 비디오를 보면 의문이 많이 풀려요. 제목이 캐니버스 아니랄까봐 초록색의 그것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 아, 진짜 멋있어졌다. 이 이후의 트랙 캐나비스는 솔직히 좀 막 특별한 느낌은 막 못 받았는데 2005 17 years 이거는 진짜 충격이다. 사라니 그라임을 가져왔어. 요즘 영국 랩 음악들이 워낙 인기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라임은 사실은 드릴보다는 조금 뭔가 한물간 음악 장르로 여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태국어 랩으로 새로운 바이브의 그라임을 만든 것 같아서 되게 신기하고, 사라니 먼저 아마 이거에 대해서 플래그십을 딱 꽂은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어느 만큼의 충격이었냐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미래 예희가 태국에서 이제 오피셜하게 처음 시도되는 타이드릴 음악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사란의 2005 17 years가 그때의 충격이에요. 어떻게 보면 퍼스트 그라인 같은데 태국에? 이게 맞나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공가도를 달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성공가도만큼이나 음악의 그 퀄리티가 점차 너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정말 많이 놀랐어요. 이 비디오는 아마 사란이 왜 지금 태국에서 핫한 랩스타인지를 잘 말해주는 비디오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